오늘의 제목입니다. 뭐예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 이제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저 자리 좀 옮겨도 돼요? 그래요. 얼마 되겠지? 안주 가시죠.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생태계라고 하는 게 뭐냐? 생태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태계라고 하는 게 여러 이 생명체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 이제 뭐라 군집이라고 해요. 군집이라고 하는데 군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오늘 하나의 개체가 있어요. 하나의 개체가 있을 때 이 개체들이 모이면 한 종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여럿이 모인다던가 아니면 뭐 개들이 여럿이 모이는 거 해가지고 개체들의 무리, 개체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개체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 종은 몇 종이야? 한 종이야, 한 종. 하나의 종. 뭐 사람이면 사람, 개면 개, 뭐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걸 개체군이라고 그래요. 이 개체군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개체군들이 모이니까 뭘 형성해? 군집을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종들의 무리인 거죠. 종들의 무리. 그러니까 군집에는 뭐가 포함이 돼요? 이제 여러 종이 있더라. 여러 종들이 이제 모이는 게 군집. 그리고 이 군집들이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해서 묶여가지고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생태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생태계라고 하더라. 어렵지 않죠? 이러한 생태계는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구별해서 봅니다. 생태계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뭘로 보냐면 자, 하나는 생물적 요소라는 게 있고요. 이 생태계 구성할 때 생물적 요소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생물적 요소라는 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비생물적 요소는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환경 조건이라고 환경. 환경 조건으로 이제 이 비생물적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 생물적 요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세 가지로 구별하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셋으로 구별을 하죠.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생산자라는 게 있어요. 생산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소비자가 있어. 소비자. 왠지 사회 시간에 나올 만한 그런 이름들이죠. 물건 생산하고 소비자는 물건 사고 왠지 뭐 그 다음 뭐 나올 것 같아. 뭐 판매자 나올 것 같잖아. 그러지 않나요? 사회 시간에 공부 열심히 안 하겠구만. 다음은 뭐가 있냐면 분해자라는 게 있어. 분해자. 이렇게 생물적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지어서 이 군집이랑 여러 종이 있으면 그 중에 생산자 역할을 하느냐, 소비자 역할을 하느냐, 분해자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 구별을 하는데 생산자는 뭘 하냐면 얘는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유기물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광합성이 있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그러니까 무기물을 합성한 뭐가 돼? 유기물. 포도당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 유기물을 합성하니까 소비자는 유기물을 합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만 해? 유기물의 소비만 담당을 해요. 유기물을 소비시켜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친구들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해자는 이제 뭘 하느냐? 만들어진 유기물을 뭐 하느냐?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에는 뭐가 들어갈까?
생산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친구들? 유기물 합성하는 친구들 뭐 있어요? 식물. 그렇지. 대표적인 게 식물이 있죠, 식물. 소비자는 동물이 있는 거죠, 동물. 소비만 하는 친구. 분해자는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각각 생물의 요소에 포함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잖아. 우리 주변에 환경에 어떤 게 있나요? 자연 환경에 어떤 게 있지? 흙. 토양. 또? 공기. 공기. 또? 물. 또? 온도. 빛. 그쵸, 빛.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더라. 물과 빛과 공기, 그 다음에 토양과 온도, 이런 것들 이제 비생물적 요소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책에 뭔가 엄청나게 많이 써져 있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요소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나타내 볼 수가 있느냐? 생태계라는 거대한 한 테두리가 있어요. 생태계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테두리가 있을 때, 거대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생태계야.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나타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생물적인 요소, 생물적 요소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 비생물적 요소가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생물적 요소에 뭐가 있다? 자, 생산자와 그다음 뭐가 있어? 소비자와 그리고 분해자가 있더라라는 거고, 비생물 요소에 뭐 있습니까? 물과 빛과 공기와 토양과 온도 등이 있더라라는 거지. 근데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라라는 거.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더라. 또한 이 안에서도 각각 뭘 하더라? 영향을 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때 이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여기를 작용이다 라고 해요. 작용이다 라고.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럼 생물적 요소는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 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 반작용이라고 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생물적 요소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호 간에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게 그 페이지 전부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간단하죠? 이러면 도리가 굉장히 뭘 해? 뭘 하게 돼요? 기대를 하게 되지. 오늘 되게 수업이 빨리 끝나겠구나 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럴 일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간단하죠? 간단하게 여기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생태계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고 환경이라는 게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할 때 뭐 하는가? 서로 작용, 반작용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영향을 주는가? 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뭘 가지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생물과 생물과 환경의 생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비생물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축소를 시켜서 좀 볼 거예요. 많은 내용들보다는 조금 축소를 시켜서 보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요. 조금 더 많은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돼서 고1 말고 고2나 고3 때 조금 더 배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해? 빛과 생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 이제 뭐에 대해서 볼 거냐? 이 작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볼 거야. 비생태 요소가 생물적인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알겠습니까? 빛과 생물의 관계인데, 자, 첫 번째는 뭐? 빛의 색이. 빛의 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강한 빛과 약한 빛 안에서 식물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은 두 종류의 식물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식물이 있는데 하나의 식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이 좀 잘 발달했고 촘촘하게 잘 발달해 있는 이러한 잎을 가진 식물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관다발, 다음에 해면 조직이 이렇게 있는 이러한 식물체가 있고 또 하나의 식물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조금 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여기에 이제 관다발 있고 해면 조직이 이렇게 있는 이런 두 가지의 잎을 가진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잎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엽이라고 하고요. 양엽.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음엽이라고 해요. 음엽. 양지와 음지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양지식물. 양지식물이고요. 여기는 뭐냐면 음지식물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잎을 가진 식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두 식물이 있을 때 두 식물이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두 잎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가 그걸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요. 좀 더 밑으로 그려볼게요.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 이쪽은 빛의 세기. 빛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는 뭘 나타내느냐? 광합성 양을 나타내고 세계와 광합성량을 각각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 속에서 양엽과 음엽이 각각 어떻게 되면 광합성을 하게 되느냐? 먼저 음엽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음엽. 음엽의 광합성 정도고요. 양엽은 그러면 광합성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광합성을 하게 되죠. 여기가 양엽의 광합성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어허. 너무 좀 미적지근하게 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돼요. 자, 보니까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여기가 0이에요. 여기 0입니다.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0 밑에가. 그치. 음수부터 출발을 하죠. 그럼 광합성량을 품에 빛이 세지면 광합성 할 거야. 빛이 없으면 광합성 안 하겠지. 그럼 광합성량이 0이 돼야 되는데, 왜 그보다 아래에 있을까? 무서워. 왜 아래에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뭐가 고려가 됐다. 이 그래프 속에는 뭐가 지금 고려가 되었을까요? 왜 음수부터 출발할까라는 거지. 왜 음수부터 출발하게 되는 걸까? 그건 바로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식물은 숨 안 쉬나요? 식물도 호흡하죠? 그러면 호흡하는 정도만큼은 뭐 돼 있는 거야? 거기서 빼줘야지. 근데 어디가 더 낮아? 양념보다 낮죠? 왜 그래? 가득 있는 세포가 더 많죠? 잎을 구성한 세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흡량이 더 많은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호흡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0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뭘까? 이 시점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때는 뭡니까? 왜 그럼 여기 0이에요? 호흡한 만큼. 그치. 그치.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 생산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호흡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광합성량과, 광합성량과 뭐가 같아요? 그치. 호흡량이 동일한 거지. 우린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보상점이라고.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진 지점, 우리 그거를 보상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요 지금? 빛의 세기가 커지더라도 일정한 지점이 나타나잖아. 이때를 빛의 세기가 지금 뭐 됐다? 포화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광합성을 해야 해. 최대치잖아, 최대치. 이 최대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여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이 이제 최대인 지점이죠. 근데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조금 이 그래프를 특징을 이해해 볼 수가 있어. 근데 봤더니 양엽이 광포화점이 높아요. 음엽이 높아요. 양엽이 광합성이 많죠. 네.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왜 그럴까요? 호흡을 더 많이 하는데. 왜냐면 광합성 세포가 양엽이 더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양엽이 아무래도 광합성량이 더 많겠다라는 거지. 근데 어디에서? 강한 빛에서. 약한 빛이라면 그러면 음엽이 살기 좋은 거야? 양엽이 살기 좋은 거야? 음엽이 살기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양엽은 어떨 때? 강한 빛이 있을 때. 강한 빛이 있을 때 유리한 거고, 음엽은 약한 빛이 있을 때 유리한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게 된다. 잎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더라. 모양이 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빛의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에 따라서도 살아가는 생명체가 다르게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이제 바닷속으로 갑니다. 바닷속으로 가볼 거예요. 바다로 쭉 들어가서 볼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속에 뭐 살아? 그렇죠. 물론 물고기가 살지만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죠. 물고기 말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물고기 말고도 중요해. 응. 그치. 여러 식물들이 살죠. 식물들이 살 때, 자, 먼저,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빛이 이렇게 입사가 되어 들어올 때. 굴절되잖아? 네. 굴절되죠? 엄청 굴절됩니까? 물이다 속력이 느리죠. 물이 속력이 느리니까 물 쪽으로 이제 굴절이 되죠. 그래서, 너무 눕혔다. 좀만 더 세울게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아, 거시기 하구만. 그림이 돌아가 안 떨어져. 너무 어정쩡해. 눕힐게요. 눕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빛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빛도 들어올 거고 또 어떤 빛? 이렇게 되는 빛도 들어올 거야. 그치? 자, 각각의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빨간 빛 뭐라고 불러요? 적색광이라고 하죠. 적색광. 적색광. 노란 빛은 뭐예요? 황색광. 그 다음에 파란 빛은 우리가 이제 청자색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각각 이렇게 좀 달라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치?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서식하는 생명체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서식하는 생명체가 달라지더라. 어떻게 달라지느냐? 적색광. 이 비추는 여기까지는 주로 어떤 친구들이 서식을 하냐면 요런 친구들이 서식을 해. 얘들 우리는 얘네들이 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에 요렇게 서식한 친구들이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서식한 친구들이 있고 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뻗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길게 서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녹조류라고 하고요. 녹조류.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이 친구들을 우리는 갈조류라고 해요. 갈조류. 그리고 맨 길게 있는 친구들을 홍조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받는 빛이. 그치. 빛의 종류가 다른 거죠. 왜 얘들이 이렇게 서식하냐면 어떤 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사용하는 광합성에 쓰이는 빛의 종류가 달라져요. 뭐 때문에? 자, 깊이에 따른 깊이에 따른 빛의 파장 차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녹조류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핵황 같은 거. 돌마른 핵황 같은 게 이제 녹조류에 포함이 되고요. 갈조류는 뭐, 우리 미역, 다시마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갈조류. 홍조류는 김이나 우뭇가사리 같은 거. 우리 우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서 뭐가 차이가 난다? 빛의 파장이 차이가 나더라.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즉, 빛의 파장은 뭘 결정하고 있어? 서식, 장소를 다르게 하더라.
식물의 서식 장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게 뭐 때문에? 빛의 파장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녹조 어디서 생겨? 감이나 호수에 생기죠? 적조는 어디서 생겨요? 바다에서 생기잖아. 왜? 바다가 더 깊으니까 적조류가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왜 얘를 이렇게 되냐면 뭐 하려고? 식물은 뭐예요? 광합성 하려고.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을 이용하는 빛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서식 환경이 달라지는 거다. 딱히 녹조류가 적색광을 좋아하고 그런 거는 맞지만 적색광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고 갈조류는 황색광을 이용해서 홍조류는 청자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조 시간이라는 게 있어. 일조 시간인데 이 일조 시간이 뭘 결정하냐면 꽃이 피는 시기를 결정해요. 꽃이 피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일조 시간이. 그래서 일조 시간에 따라서 낮이 길 때 꽃이 피는 식물, 밤이 길 때 꽃이 피는 식물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낮이 길 때 꽃이 피는 식물을 우리는 장일식물이라고 하고요. 장일식물. 그리고 밤이 길 때 꽃이 피는 걸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꽃 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화라고 해요. 개화. 개화 시기. 꽃 피는 시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건 네모 박스 세 개로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네모 박스를 세 개씩 그려보겠습니다. 네모 박스 세 개. 단일 식물도 네모 박스가 세 개. 있을 때 뭘 우리는 할 수 있냐면 자 이걸 중간을 띡 잘라볼게. 자 그때 여기 이게 어느 시기냐면 밤이야. 밤이고요. 난 노란색으로 칠해둔 여기가 뭐냐면 낮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밤이 반 낮이 밤 낮이 반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꽃이 피지 않아요. 개화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장인식물 같은 경우는 밤이 짧고 밤이 짧아지게 되고 낮이 길어지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꽃이 핍니다. 이때는 꽃이 펴요. 반대로 단일 식물 같은 경우는 낮이 짧아야 되잖아. 낮이 짧고 밤이 길어지게 되면 이때 어떻게 된다? 꽃이 피더라 라는 겁니다. 그 장애 식물 대표적인 배추 같은 거. 배추나 무나 이런 거는 5월 넘어가면 이제 그때 꽃이 피거든요. 왜? 낮이 길어지니까. 근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밤이 길어지면 꽃이 펴요. 그래서 가을에 꽃 피잖아. 코스모스의 특성이죠. 자, 근데 장인식 같은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밤이 길어. 밤이 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하냐? 중간에 빛을 딱 비춰줘. 빛을 이렇게 딱 비춰줘. 그러면 얘는 꽃이 필까 안 필까? 꽃이 필까 안 필까? 이때는 꽃이 핍니다. 총 1조 시간을 달성을 했기 때문이지. 단일 식물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밤이 길잖아요. 낮이 짧고 밤이 길어. 얘네가 중간에 어떻게 했냐면 빛을 딱 비춰줬어. 섬광을 딱 비춰주면 이때 꽃이 필까 안 필까? 이때 피지 않습니다. 왜 안 필까요? 더 많이. 일단 이거 합하면 이거랑 똑같거든? 똑같이 했어. 근데 이때는 꽃이 피지 않아. 왜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장이식물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둘 다 장이식물이나 단이식물 같은 경우는 밤의 그러니까 이 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암기라고 하고 밝은 시간을 명기라고 하거든요. 단식물 같은 꽃이 피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얘는 한계암기라는 게 있어. 한계암기라는 게 지속이 되어줘야 그래야 개화가 됩니다. 한계암기가 지속이 되어야 개화가 돼. 근데 장이식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없이 총 1조 시간만 채워주면 돼. 총 1조 시간이 개화의 조건.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건 이 암기가 포인트거든. 장이식물은 암기가 짧아야 꽃이 피는 거고 얘는 암기가 길어야 돼. 그리고 암기도 또 한계암기가 지속이 돼야 개화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1조 시간 때문에라도 뭐 생겨? 차이가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뭐에 대한? 빛과 생물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온도와 생물의 관계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저온 동물의 우리 적응이라는 걸 환경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온 동물의 환경적.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어때? 몸집이 쬐깐해요. 사막여우는 귀가 크죠. 네. 그다음에 어때? 팔다리가 좀 길어요. 이게 사막여우 이렇게 생겼죠. 네. 거기에 반해 북극여우는 어떻게 생겼어? 몸집이 커요. 하얀색. 그 티벳여우 알아? 티벳여우? 네. 티벳여우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북극여우의 특성이죠. 자, 이게 북극여우입니다. 얘는 북극여우. 대체적으로 사막여우는 특징이 뭐냐면 귀가 큽니다. 큰 귀. 큰 귀와 작은 몸집이 특성이에요. 거기에 반해 북극여우는 작은 귀와 큰 몸집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사막은 더워요, 추워요?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 얘는 열 발산을 잘해야 돼. 열 발산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를? 말단을 길고 크게 만들어서 열을 발산 잘할 수 있도록 표면적을 늘려서 열 발산 잘 되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는 어때? 보온이 제일 중요해요. 보온. 보온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몸집을 키우고 말단부는 작게 만들어야죠. 거기다가 털도 깁니다. 왜? 뭐 하려고? 열을 가르려고. 그치, 열을 보온을 해야 됩니다. 보온. 열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정원 동물의 변화 동물은 뭐 합니까? 겨울잠 자죠, 겨울잠. 아, 맞다. 겨울잠을 자죠. 그... 겨울잠 자는 거 뭐 있어요? 곰을 이제 움직이기 싫어서 겨울잠을 자는 거. 뱀이나? 곰마뱀. 개구리. 개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겨울잠. 그게 우리가 이제 계절형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형. 계절형이라는 게 있는데 계절형이 뭐냐면 똑같은 나비더라도 봄철 나비는 쬐깐해. 봄철은 쬐깐한데 이게 봄. 여름 나비는 훨씬 더 몸집이 커져. 그리고 좀 더 화려해.
이게 여름 나비의 특성이에요. 같은 나비이면 같은 종이라도 이렇게 몸집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게 계절형이라고 해요. 진딧물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초록색 진딧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침만 꽂고 다녀. 날개도 없어요. 근데 가을이 되면 진딧물이 어떻게 되냐면 변신을 합니다. 날개가 달려있고요. 몸집도 좀 더 갸냘퍼져. 가늘어지면서 여름에 진딧물은 되게 뚱뚱하거든. 근데 가을 진딧물은 되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뭘, 아, 또 하나 철새가 있죠, 철새. 철새들은 아예 이동을 해버리잖아. 대륙 횡단을 하죠, 철새들은. 날개가. 식물 같은 경우는, 체내. 자, 식물의 경우에는 낙엽을 만든다던가. 낙엽을 만들어서 손실을 줄인다던가. 혹은 뭐가 있겠어? 낙엽을 형성한다든가 혹은 체내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체내 포도당 농도를 증가를 시키게 돼요.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봄철 되면 우리 뭐에 보로세 수액 같은 거 뽑아 먹잖아. 물이 단맛이 나죠. 왜 그래? 그게 식물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포도당의 양을 늘려버린 거야. 몸에 있는 녹말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여름에는 보통 이제 녹말을 저장을 해놨다가 겨울에는 이걸 풀어내주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온도에 대해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물과 생물인데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외골격, 뭐 키틴이라고 하는 키틴질로 된 외골격으로 몸을 보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산을 배설합니다. 요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요소 있잖아요. 그래서 요소를 만드는데 요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더 많이 필요가 없어. 굉장히 진한 색으로 배출을 하죠. 새들 같은 경우는 요산을 배출하고 특히 이제 사막에 산 낙타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굉장히 진한 그런 오줌을 배설하기도 합니다. 뭐 밖으로 내보내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서식 환경이 달라지는데 서식 환경 보통 이제 건생식물 뭐 중생식물 그다음 뭐 습생식물 그리고 이제 수생식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생식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잘 발달해 있냐면 얘는 건조한 데 살잖아.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 물을 보호해야겠지. 어떻게 보호해? 여기는 저수 조직이 잘 발달해 있어. 물을 저장하는 게 좀 잘 발달해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물 속에 살다 보니까 뭐가 잘 발달해 있냐면 통기 조직이라고 하는 기체가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통기 조직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뭐랑 관계가 있을까? 자, 공기. 공기와 생물. 왜 그래? 왜요? 잡아요? 자, 고산지대. 고산지대 산의 사람 같은 경우는 자, 혈액 속에 적혈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적혈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자, 고산지대는 공기가 희박하죠.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적혈구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토양입니다. 토양과 생물의 관계. 토양과 생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태양과 생물은 어떤 게 있어요? 네? 그럼 공기와 관련된 거. 호비성색은 형성색은 공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표피 쪽에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호기성색인 살고 땅속 깊은 데는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혐기성색인 살고 이런 거예요. 토양. 잠시만요. 이거는 토양 pH에 따라서. 아. pH에 따른 식물 서식지 차이. 혹은 이제 수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 수국. 수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토양 pH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바뀌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생태,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생명체들의 모습이 나타나잖아. 그럼 환경이 여러 가지이면 생태계 또한 굉장히 다양하겠죠. 다양한 모습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단원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로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헐.